새로운 게임이지만 어쩐지 익숙하고 그래도 재밌을 거야. 무지개 해줬다. 카드에는 크게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랑 색깔이 있는 기본 색깔 카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색깔도 될 수 있는 만능 카드가 있고, 되게 좋지만 그것 때문에 타겟이 되는 무지개 해적이라는 카드가 있고, 말썽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검정색 해적 카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카드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앞에 카드가 놓인 여기를 섬이라고 부를게요. 카드를 놓는 방법은 같은 숫자 3장 이상 또는 이어지는 숫자 3장 이상,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도 붙일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더 붙이면 돼요. 그리고 또 차례 중에 여기 있는 카드들을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 카드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손으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 그리고 검정색 카드들은 3장 이상이면 이렇게 세트로 낼 수 있고, 그리고 무지개 해적은 한 장으로도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 자기 앞에 내려놓은 카드들은 그냥 한 장당 1점이라고 보면 되고, 무지개 해적만 5점이에요. 그런데 이 검정색 해적 카드들은 카드를 사용할 때 여기 써있는 효과로 사용하고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사용하는 게 싫은 사람, 얘의 약점에 해당하는 요 카드를 내서 이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복수수임이니까 네 카드를 두 장을 뺏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목욕이나 하시죠 라고 하면은 같이 날아가는 거다. 간단하죠? 카드를 섞고 7장씩 나눠 가져요. 그리고 카드 두 장을 가운데에 펼칩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앞에 카드 세트 내려놓기, 뭐 추가하기, 카드 재조합하기, 그리고 검정색 카드 쓰기, 이런 거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례를 마칠 때 여기서 카드 두 장을 먹거나 여기서 두 장 먹거나 한 장 한 장은 안 돼. 그리고 자기 차례 끝나고 카드 받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색깔 카드랑 무지개 해적 카드는 혹시 더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렇게 들고 차례를 마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맞는 카드는 또 괜찮아. 그리고 게임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미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 손에 남은 카드를 원하는 만큼 자기 섬에 놓을 수 있어요. 이때 막 재정렬하고 뭘 하든 최대한 많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게임이 끝나는 조건 중에 또 하나는 섬에서 누군가 탈출하는 거예요.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하나는 1, 2, 3, 4, 5, 6, 7 세트 두 개가 내 앞에 있고, 두 번째는 내 손이 비었을 때. 탈출한 사람은 5점의 보너스를 줄 거고요, 누가 탈출해서 게임이 끝날 때는 나머지 사람은 추가 카드를 내려놓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거는 보통 내 차례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상대 차례에 탈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에 두 장 있는 카드를 검은색 해적 카드 막는데 사용하면서 손이 비는 경우, 그럴 수도 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해볼게요. 가령 제 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2, 3, 4, 5 이런 식으로 세트로 내도 되고, 또는 카드를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그냥 4, 4, 4만 내면 얘네들은 더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차례를 마치고 요거 두 장 먹을게요. 차례를 마치고 카드 두 장을 먹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거 두 장 먹든가 무작위 두 장을 먹든가 한 장 한 장은 안 된다. 다음 분. 여러분 모두 검정색 해적 카드가 있으면 얘한테 한 장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회장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 무효. 좀 너무하지 사람이. 오케이. 어우 부럽다. 5점이야. 1등이야. 오케이. 무지개족은 다 갖고 있어. 이건 막을 수 있는 카드 없어요. 4장 보고 원하는 순서로 바꾸세요. 저는 일단 생명의 영약을 써서요, 버려져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갖고 싶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누가 파인애플 풀 주스 내세요. 없죠? No.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 이 중에 최소한 진짜 필요한 거 두 장은 안 뽑아갔으면 좋겠어. 자. 오케이. 지켰다. 지켰다. 아 이거 힘들어. 오케이. 네. 엄마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 해적선 내고 세 장 뽑아도 될까요? 되겠죠? 뽑았다. 뽑았는데 생각보다 약했네. 저기 성경에 영향 내고 하나 주워가도 될까요? 해적선이다. 야 그럼 해적선 내고 세 장 또 뽑아도 되겠죠?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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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여기서 칠레고 우와 쌍무지개가 뜰 수 있어. 쌍무지개는 못 떴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아 이런 장만 있습니다. 아, 카드 두 장 가져가야 되지. 일들 다 어딨지? 선불 장사서 일을 그 가져간다고? 야 씨 안 그... 맞겠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와 씨 우리 엄마. 저는 탈출합니다. 더미가 떨어지면 우리는 손에 있는 카드들을 내려놓을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탈출을 하면은 얘네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 사람은 7점, 7점, 14점, 15, 16, 17점인데 탈출한 사람은 5점 더. 이 집이 22점으로 승리했네요. 무지개 해적단이었습니다.